핸드폰 개인용 핫스팟 이렇게 안드로이드 연결만 하면은 1열 보조 모니터 그리고 2열의 메인 모니터 노래방 실행 가능합니다. 제목은 안 돼요 안 되지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사용자 용도에 맞는 리폼 취향까지 모두 반영해서 다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 노래 제목일 뿐. 자,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새들이 영역 다툼을 하고 있는 6월의 아트원 본점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점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출고를 앞두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본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4세대 신형 카니발 외장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인데요. 상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디자인 그리고 후석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 보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에는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 항상 외장 쪽은 거의 대부분 동일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GV076 담고 있는데요. 단 한 번도 동일한 가격대 동일한 리폼은 없었습니다. 즉 사용자의 용도 또는 취향 모두 반영했고요. 각각의 사용자의 용도 취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번쯤 무슨 작업이 되어 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운전석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의 실내 컬러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자, 새들 브라운 컬러 선택한 건 좋은데 측면 쪽에 풀트리밍을 보면은 또 풀트리밍은 크림 베이지 또 이런 좋아하는 아트원 24 채널 최초입니다. 즉 아트원에서는 원하는 컬러 모두 반영 가능하다라고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현재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유튜브 영상에 노래방 검색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래방은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장거리 운전 시에도 정말 즐겁습니다. 자, 본 차량 사실은 보시면은 깜짝 놀랄 즉 시트는 새들 브라운 컬러고요. 그리고 풀트리밍은 크림 베이지를 했습니다. 취향 존중합니다. 자,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컬러의 변화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30mm 쿠션 그리고 버킷 그리고 목베개 장착 이유 당연히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감이 덜 하다는 이유에서 버킷형 리무진 시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하고 시트 쪽 살펴봤고요. 바닥 쪽에도 마찬가지로 베이스로는 컬팅 자주 매트가 되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정글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라인 매트와 정글 매트가 있는데 원하는 대로 취향 또는 사용자의 용도에 맞게끔 정글 매트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1열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1열과 2열 동시에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고요. 바닥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평탄화 작업하고 그 위에 요트 바닥 루티크 깔려 있습니다. 늘 설명드리지만 요트 바닥은 실제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고 청결 유지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는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닥 쪽 평탄화와 요트 바닥은 이제는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역시 2열에도 버킷형 리무진 시트가 목베개와 함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 쪽 역시 크림 베이지 컬러로 풀 트리밍 즉 플라스틱 재질을 모두 감싸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측면 쪽엔 역시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한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되어 있는데 하단은 베이지 그리고 원단은 역시 베이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화 한번 비춰볼 거고요. 허니콤 블라인드 하는 이유 열기, 한기, 햇볕 차단 효과 그리고 방음 효과도 있고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도 환영합니다. 늘 설명하지만 상부 쪽 역시 비춰볼 건데요. 상부 쪽은 센터 컬러 베이지 컬러 선택을 했고요. 현재 앞쪽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
유튜브 노래방 영상 대형 화면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양쪽에는 이렇게 도어가 열렸을 때 들어오는 웰컴 등과 그 사이에는 자체 스피커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후석 쪽 비춰볼 건데, 후석 쪽에는 중앙, 센터 쪽에는 순정 LED 부품 사용했고 LED만 교체한 상태,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이렇게 색깔의 변화가 있는 앰비언트 조명이 있습니다. 자, 멋 그리고 디자인, 기아 순정과 늘 비교 환영한다고 했고요. 더불어 기능, 즉 보이지 않는 에어덕트 구조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빨리 확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디자인과 기능 모두 역시 기아 순정과 비교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열, 2열 그리고 상부 쪽 살펴보았습니다. 본 차량은 역시 1열, 2열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고요. 과연 후석에는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은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석 쪽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자, 후석 쪽 오픈을 했는데 상부 쪽에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 하대는 베이지, 그리고 원단은 베이지, 그리고 캠핑 등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10인치 풀옵션. 자, 본 차량 그대로 시트 둘둘둘 그리고 싱킹 시트까지 유지한 상태입니다. 즉 시트는 손을 대지 않았고 이렇게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그리고 리무진 시트, 풀 트리밍, 커튼, 바닥 쪽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 끝. 본 차량은 9인승 시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어쩌다 사용할지 모르는 싱킹 시트 역시 유지를 했습니다. 즉 2223 9인승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본 차량은 버스 전용도로 혹은 사업자 부가세 공제라든가 보험 역시 누구나 보험으로 들어도 비용 처리가 된다는 점 사업자 분들은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하열에 있는 싱킹 시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트원 글로벤 싱킹 수납함도 한번쯤 고려를 해볼만 합니다만, 어찌됐든 사용자의 용도, 사용자의 취향, 사용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역시 아트원에서는 이 모든 것을 존중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벤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기능, 더불어 전체 차량인 금액까지도 기아 순정과 꼭 비교 후 구매하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의 다양한 사용자 용도, 취향 등이 반영된 차량을 볼 수가 있고, 다음 차량 GV077 차량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날씨가 당장 소나기 쏟아질 기세입니다. 오늘 또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이었습니다.